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응답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육부와 사역자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주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 부흥케 하시고 말씀으로 흥왕케 하시고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교육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EM, 우리 청년부, 또한 유스그룹, 또한 GEM, 엘레멘트리, 또한 킨더, 유튜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시곤 합니다. 엘사 준사님, 제시카 준사님, 문혜란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이 그 가운데 맺어질 때 그것이 자라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으로 그들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교회 가운데 정말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게 힘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모습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학교 생활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진로를 알아보고 또한 그 삶의 모습들을 정할 때 주님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준 가운데 정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육부에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자녀들 보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하고 능력 갖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이나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그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 삶의 비전과 방향을 잘 정하고 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하고 우리 이 세상에 이 미국 땅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일꾼들 많이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책이 있죠.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 성경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서신서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이 편지, 성경을 쓴 그 장소가 바울이 쓴 곳이 바로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주후 61년에서 62년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잘 아시는 로마의 폭군 네로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박해가 시작되던 시기가 바로 이 61년, 62년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그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라는 그 도시의 위치를 보면 그 터키 소아시아 지방의 서쪽에 에베소가 있었고
그 서쪽에서 약 120마일 정도 되는 동쪽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세 교회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았으면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누구라고 나오죠? 에바브라. 네,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처럼 외국인이나 혹은 외부에서 온 사람,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세우고 자라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고 또 우리 한국에도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소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래교회, 그리고 거기 유명한 형제가 두 명이 있는데 서상륜, 서경조라는 두 형제입니다. 이들은 평안도 의주라는 곳 출신이고 중국 만주를 다니면서 인삼 장사를 하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만주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갔는데 그 형이었던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미 그 만주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고 병원도 세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 가서 이 장티푸스 치료를 받게 되죠. 병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까지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상륜, 서경조 형제를 통해서 한국에 한국말로 된 최초의 성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이 최초로 번역된 한국말 성경을 갖고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성경책을 거의 다 뺏기게 되고 한 10권 정도만 가지고 고향인 의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의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외갓집이 있는 소래, 황해도에 있는 소래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소래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게 되죠. 신자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스스로 세운 교회, 그것이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소래교회라는 곳이 아주 유명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생겨난 교회로서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최초의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또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래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이 소래교회로 말미암아 그 당시 소래라는 지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바뀌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바뀌고 그 지역에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명한 교회가 바로 이 소래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 가보지도 못한 그런 교회였지만 성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관심 많았고 또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에바브라가 이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때때로 계속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 면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바브로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좋은 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누구지도 못한 누군지 알지도 못한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리 여부, 만나고 못 만나고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전혀 장벽이 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더 감사할 수 있었는지 4절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그 보통 3대 요소라고 하죠. 3대 요소라고 하는 그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들었기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먼저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모습이 믿음을 가진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나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우리의 고민일 것입니다. 근데 이 고민과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재미난 결론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삶에 있어서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형제, 자매, 모든 성도, 나아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들을 대하여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사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지만 사랑을 하는 그 행위는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실천하겠다.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다 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만남을 갖고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의 실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편의 16편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면 이 고백은 이상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 내가 관심 가져야 하는 사람들, 때로는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보고 그들에게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골로새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그 근거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오던 소망에 근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 그 두 가지를 유발할 수 있는 그 동기가, 그 능력이 바로 소망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진정한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사랑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1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의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에바브라가 그들 가운데 선포한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 영광 중에 나타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의 근거임을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또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있었기에 이 골로새 교인들은 핍박과 박해, 어려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 사랑, 소망,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이렇게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이 보지도 못했고 스스로 생겨난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큰 능력이 있을 수 있었을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러, 너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이런 변화가 생겨났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자체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또한 은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변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정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자 주 안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내가 돌봐야 하는 자, 관심을 갖는 자에게도 좀 나가게 하시고, 나와 불편한 자, 또 나아가 세상 밖에, 우리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여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소망의 근거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의 소망의 근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본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의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삶을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을 만난 자, 그 안에서 달라지고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변화하고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소망에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의 근거 되시는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안에서 변화하고 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